안녕하세요.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삭, 오순도순의 도순이 박지윤입니다. 도순이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도서 순삭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들리는 이 노래 혹시 알고 계세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고 4년 만에 역주행해서 각종 차트를 휩쓸고 있는 곡입니다. 4년 만에 역주행도 대단하지만요. 오늘 만나볼 책은 무려 20년을 역주행해서 다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입니다.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재능을 발휘했던 이승국 씨와 얼마 전에 또 화제 속에 종영한 싱어게인의 우승자 이승윤 씨가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떻게 두 아들을 양육했기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이 책에는요, 승국 씨, 승윤 씨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키우면서 목사님이 겪으셨던 이야기들이 마치 시편처럼 114가지의 이야기로 담겨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환권 순삭. 5,000원 때문에 거짓말을. 올해 여름은 정말 바빴습니다만 그러나 뜻깊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후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밟아보는 바닷가 모래밭 위에서 즐거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승훈이와 승국기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꼬마 녀석들과 한참 모래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파라솔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여기 앉아서 노세요. 3시간 사용료 5,000원을 지불했는데 우리는 1시간도 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2시간을 더 쓰셔도 될 거예요. 주인이 묻거든 우리 일행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그 파라솔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중년 남자 한 분이 다가왔고 그분과 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파라솔을 쓰시려면 5,000원을 내시죠. 조금 전에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은 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와 일행인데요. 느닷없이 제 입에서는 그분들이 우리와 일행이라는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연스럽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행이라니요. 따로 오셨잖아요. 따로 오긴 했지만 일행은 일행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자리를 쓰라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나를 쳐다보는 아내의 말없는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빨리 사과를 드리세요. 아저씨가 계속 일행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가야겠네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 왜소해 보였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놈입니다. 이러고도 가룟유다를 욕했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상황에 가룟유다를 떠올리셨다니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뜨끔하긴 했는데요. 어떤 다큐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 가장 선한 가치를 이미 마음속과 머리에 가지고 태어나는데 살면서 부모의 그런 도덕성 때문에 아이들의 도덕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빨간불로 바뀌려는 찰나에 아 괜찮아 그냥 건너. 쓰레기를 쥐고 있을 때 아 그냥 버려. 이런 사소한 것들.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사소한 습관으로 사소한 내 말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더럽혀가고 있진 않은지 반성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빠. 가족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므로 겉사람을 가꾸는 것보다 속사람을 바르게 살찌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방에서 나오던 둘째 승국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있던 5살짜리 셋째 승윤이가 대뜸 승국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진짜 아빠는 저 사람 속에 들어있어. 이때부터 승윤 씨는 좀 남다르긴 했네요. 저는 내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언제나 아빠의 바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 앞에서 스스로 언행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나 제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의 속사람입니다. 저의 속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볼품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저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진짜 아빠는 저 사람 속에 들어있어. 라는 승윤이의 말을 듣자 마치 저의 부끄러운 속사람을 승윤이에게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승윤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승윤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열어 제 속을 송두리째 보여준다 한들 추호도 꺼리낄 것이 없는 속사람을 세워가리라. 다시 말해 안팎으로 진짜 아빠가 되리라. 새로이 결단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속사람과 겉사람 얼만큼 다르세요? 때로는 그래요. 자녀들과 얼마나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할까 고민도 하지만 또 솔직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엄마로서 또 바로 서고 싶은 욕심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단련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언젠가 거친 돌멩이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10번 꺼내봤어요. 지난 3월 초 드디어 셋째 승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막내 승주가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첫째 승훈이가 입학할 때 둘째 승국이는 동생 승윤이와 함께 있었고 승국이가 입학할 때에는 셋째 승윤이 곁에는 승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윤이가 입학하고 보니 막내 승주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승주는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혼자 유치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제일 먼저 홀로 집을 나서던 승주가 갑자기 돌아서서 엄마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유치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형아와 함께 유치원에 다닐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였습니다. 한동안 승주를 안고 있던 아내가 승주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승주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엄마도 승주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꾸나. 승주는 엄마를 마음속에 꼭꼭 넣어서 유치원을 가고 엄마는 승주를 마음속에 꼭꼭 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승주는 유치원에서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엄마를 꺼내보고 엄마도 승주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늘 같이 있는 셈이고 또 서로 외롭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늘 승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날 저녁 승주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향해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마, 나 오늘 엄마 10번 꺼내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침에 홀로 집을 나서는 승주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뵐 수 있는 주님을 꼭꼭 품고 있습니까? 아마 어머니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약간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울컥해서 감정을 추스르기가 약간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 막내를 감싸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줬던 이런 사모님의 큰 마음이 자녀를 양육하는 내 마음에도 이런 여유와 이런 큰 마음이 있었던가 조금이나마 저도 반성을 해보게 됐고요. 저도 묵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진짜로 하나님한테 정말 애기처럼 투정 많이 부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실컷 한번 투정 부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자녀와의 대화, 일상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의미를 찾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찾아가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크게 공감하면서 이 책을 보실 것 같고요. 비록 자녀가 없으셔도 승국 씨와 승윤 씨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삭. 오늘의 책은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였습니다.